네, 안녕하세요. 빌리터리 구독자 여러분. 신년 특집 고수를 찾아서로 돌아온 오미래 PD입니다. 오늘은 택견 고수님들 모셔봤는데요. 안양에서 택견을 지도하고 있는 강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밑에택견 인왕체육관 김형섭입니다. 택견이란 겨누고 얼러서 문을 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어른은 기술들입니다. 원래 어른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의적인 말이에요. 싸운다, 달랜다, 속인다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무술들이 보통은 팔레트처럼 색깔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택견의 어르기는 치고 찬다 혹은 내치고 꺾는다, 이 개념들이 부드러운 스펙트럼처럼 그 연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택견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수련하는 단 하나의 스텝이 있다면 그건 숨발기입니다. 숨발기. 어르기를 잘하려면 잘 속여야 되고 변화를 무쌍하게 만들어야 돼요. 변화가 많으려면 보폭을 좁게 하면서도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나온 게 품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품자의 형태대로 삼각형을 밟는다고 해서 품밝기고요. 네. 세 개 있다고 치고 이렇게. 그렇죠. 세 꼭지점. 발 하나 간격을 생각해서 앞에 꼭지점. 네. 이 뒤에 꼭지점이 있으면 여기도 발 하나 간격으로 이 세 개의 꼭지점을 번갈아 가면서 밟습니다. 슥, 슥. 그렇죠. 슥, 슥, 슥. 그렇죠. 왜 삼각형 형태로 하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삼각형 이 세 가지 형태가 하나, 요 형태, 요 형태가 사람이 스탠스로 취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탠스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에 이유가 있고요. 네. 활개친다라는 표현들 있잖아요. 팔다리를 활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활개뜻은 바깥 활개뜻이 있어요. 요걸 둥그스름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쓱 이렇게 걸쳐요. 네, 그 다음에 가져오고 바꿔서 들어가고 가져오고 바꿔서 들어가고 쓱쓱쓱쓱. 제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되게 만만하게 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를 허공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순간순간의 쓰임을 고려해서 연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손의 각도가 상대방한테 활개짓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열린 상태가 되죠. 네. 상대방한테 노출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만. 그냥 쓱 한번 내보세요, 손을. 그렇죠. 그럼 제가 막았다고 생각할 때 쓰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동작들이 다 채우는 동작인가요? 채울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그 변화무쌍함의 택견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기초부터 해서 고난도 동작까지 제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선 눈지르기 한번 해보실까요? 눈지르기요? 아니요. 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 맞는 거죠? 네. 혹시 많이 서러운 일 있으셨나요? 혹시 원한 관계 있으셨나요? 택견에서 그 발의 간격을 한쪽장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해요. 한 발 거리로 이 발만큼 사이를 띄고 네. 발을 편하게 놓은 상태에서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쓱 편하게 있다가 손 살짝 든 상태에서 얼러서 이게 얼르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얼르기. 네. 신경을 위에다가 쓰게 만들게 손을 쓱 뻗어놓고 발을 들어서 쭉 뻗어차겠습니다.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쓱 이렇게 얼은 얼러서 이런 식으로 몸을 쭉 뻗어서 알겠습니다. 네. 얼르고 들어서 빵. 그렇죠, 좋습니다. 마지막에 얼을 때 하나 디테일만 잡으면 네. 상대방이 몸을 차야 되는데 얼러놓은 손을 모아버리면 상대가 막아버리게 되겠죠. 어른 손을 살짝 벌려서 이게 빵! 지금 상대 손을 빼는 건가요? 그렇죠. 상대 손을 제낀다고 생각하시고요. 빵! 참. 그렇죠. 네. 달기라는 건 매단다 이런 뜻이에요. 내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다리로 이제 발차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 송덕기라는 분이 택견 전해주셨는데
하루 종일 끌려다니셨대요, 이모 선생님한테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가 줄어들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거기서 이제 파워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살려줘. 살려달라는데요? 살려, 살려, 살려. 아니고 열심히 해, 최대한. 최대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만. 네, 이게 달기입니다. 그렇죠. 어. 그럼 쳐보세요. 오, 좋다. 야, 이 비포 애프터가 기대된다. 네, 비포가 진짜. 좋기 때문에 애프터가 더 기대돼요. 네, 더 세게 쳐야 돼. 자,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쳐봤습니다. 자, 이거 골반 사유. 엄마. 그 다음에. 작은 걸 따르죠. 일어나세요. 오, 이거. 그렇죠. 어깨 잡고, 목 잡고. 죽을 때까지. 잠깐만, 쑤시듯이 팍 이거를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로 때려야 되나요? 여기 부분으로. 여기요? 여기는 팍 이렇게 꾹꾹꾹 밀어내세요. 아까 복수하시네요. 김영석 군. 김영석 선배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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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그럼 이제 묶었던 그 힘 기억을 생각해보면서 있는 힘 꼭 공차듯이 차보십니다. 아, 이거 맨발로 해야 되나? 이거 좀 약간 미끄러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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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돌아와! 네. 우선 한번 툭 대보시고. 자, 오케이, 오. 좋아요. 달려! 그렇지! 아, 자, 여기서 어르기를 살짝 넣으면 그걸 잡으러 간다는 느낌으로 잡으러 갔다가! 알겠습니다. 잡으러 갔다가! 그렇죠!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그렇죠! 어떻게 훈련의 성과를 좀 느끼셨나요? 네. 훈련의 성과가 안 났으면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네, 완전 턱걱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태권은 조선 말에 어쨌든 좀 실전될 뻔했었던 무술인데요. 송덕기라는 분을 통해서 다행히 전해져 내려오게 됐고 대부분 송덕기용을 거쳐갔던 제자분들은 1에서 3년밖에 시간을 쓰지 못했었는데 다행히도 고용훈 선생님께서 한 16년 정도를 송덕기용 곁에서 태권을 배우실 수 있게 됐었고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인연이 닿아서 2008년 말부터 뵙게 되어서 지금까지 윗대 태권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기준으로 청계천 상류가 윗대고 하류가 아랫대여서 인왕산 자락에서 했었던 태권을 윗대 태권이라고 부르고 송덕기용께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하셨고 고용훈 선생님이 이제 태권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떤 이름으로 가르칠까요? 라고 하셨을 때 윗대 태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발신거리는 상대방 몸 위에 올라타서 공격하는 기술의 일종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몽박에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소년시대 흑거미가 썼어요. 흑거미 그분이 하셨던 거는 뛰어 올라가서 박치기였죠, 그렇죠? 수능? 수능?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쑥 갔을 때 움찔하게 네. 만들고 채웠다가 채고 있는데 딸려오면 또 맞으니까 네. 버티겠죠. 그때 오. 네. 우선은 이쪽으로 밀어요. 쑥, 그렇죠. 밀었다가 살짝 무르면서 채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네. 오늘 한번 올라가는 것까지만 해보세요. 몇 키로세요? 저 72. 만약에 채 왔는데 제가 밟을 허벅지를 상대가 안 내주면 어떡하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좋은 지적이에요. 수급해서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발을 뺐어. 그럼 그대로 차면 되는 거예요. 전략을 바꾼다. 그렇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발을 올려놓고 차는 건 어려우니까 니킥으로 얼굴. 얼굴 니킥이요? 네. 이런 경우는 달치기라고 합니다. 이게 보름달처럼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보름달을 향해 가는 거죠. 자, 도전! 도전! 도전!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들이 생겨요. 승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응용들이고요. 승호는 쓱 갔죠? 이쪽으로 빼면 놀러 올라갑니다. 쓱. 아,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위에서 딱 치기도 하는데 걸어놓고 딱. 알겠습니다. 이발이 가벼워졌잖아요. 네. 이발을 걸어요. 아, 근데 좀 멈춰. 그러니까 뒷발이 쫓아가서. 아. 그렇죠. 그렇지. 감사합니다. 했어요. 택견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윗대 택견이 가진 특징은 고용우 선생님께서 택견을 배우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게 되면서 송덕경께서 그 알려주신 택견의 범위가 현대의 다른 택견들에서 생각했었던 범위보다 굉장히 좀 넓게 확인이 됐습니다. 치고 차고 이런 것들 이상으로 매치고 조르고 꺾고 하는 류의 무술의 범위 중에서도 유술이라고 얘기하는 범위까지 택견의 범위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윗대 택견은 택견의 오리지널한 모습들의 옛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